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개입 의혹, 세간 마약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 등골을 빼먹으면서 주식시장을 망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뇌물협찬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뇌물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가 살아있다면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며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 힘에도 경고합니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김건희 눈치 말고 국민 눈치를 살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랍니다.